너볼라 이게 반갑구만이라잉. 사실 우리 각세지 품바득들이 사실 정말로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들었지만 특히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 모든 관광부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성심이 가수님처럼 또 이런 가수분들, 모든 연예인들 비롯해서 각세지 품바득도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바로 여기 일축시장에 안성시에 처음 제가 발을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첫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하신 일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호곡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뵈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 어렸을 때 멀리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3호곡 노래 못해서 출발한 바겠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 다리 아프시니까 다리, 자리에 앉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안성하고도 일축시장에 이렇게 와서 많은 분들 모시고 이렇게 공연하러 왔고 말이다. 이승에서는 호밋자루 버스 잡아 길쌈을 미시고 모진 고생 많이 하셨으니 저 멀어먼 세상에서는 후기공명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올리세요. 어머니 이제
조금 약간 좀 슬픈 노래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각세리만의 애환이 담긴 노래 광대란 노래 한번 또 신나게 한번 가고 고생이 부르자는 옵니다부터 해서 여러분들 고민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감마마 성은이 만극하오나이다. 저한테 이렇게 큰 복채를 올렸사오니 백대 천배 만배로 부자 되시고 알았어, 이따가 해드릴게요. 네.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생까지 오시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들 좋아하는 노래? 그러면 일단은 우리 어머님들이요 노래 뭔 노래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신청하는 노래가 우리 진성이 가신 노래 예, 뭐 보릿고개 안동역에서 하루면 저희가 한 50곡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안동역을 할까요? 보릿고개를 할까요? 보릿고개? 네 그래요 우리 엄마 예, 옛날에 참 호밀자로 벗을 삼아 기싸도 빼고 진짜로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답니다.
자식은 참 많이 낳았지. 먹을 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 머슴살이 나고 그런 것도 많았지. 예, 부잣집에 가가지고 일만 하면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밥만 먹여줘도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것도 못 먹으면 독세지 풀도 먹고 소나무 껍질도 산에 가면 많잖아. 벗겨서 먹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와,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정말로 진지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고생했던 그런 아버지들이 고생했던 그런 의미에서 고리고기 한 곡 하고 제가 이제 또 출발 한번 할게요. 우리 어머님이 또 신청을 했으니까 한 곡 해드릴게요. 예. 제 고향은 전라북도 하고도 부안이 고향입니다. 변산반도 격포 저희 많이 오셨죠. 진성이 가수님이 사실 저희 고향 선배님이셔요. 저하고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혈액암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정말로 많이 떴어요. 그분이 사실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보니까 정말로 그분도 고생 많이 하시고 부모님한테 천대도 받고 그랬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많이 또 떠서 제 활동도 많이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호고! 아니 삼호고 아니지. 예, 네. 우리 엄마 보릿고개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사실 저보고 이제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라 하지만 제 노래소리가 한번 듣고 싶은가 봐요. 예, 아까 우리 능수와의 우리 가수님 성심이 우리 가수님이 불렀던 노래인데 예, 사실 소생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본인 노래 춤추는 칠봉이라고 네 본인 노래 한번 할까요? 네 다른 사람 노래도 있지만 그래도 소생도 예, 제 음반이 있어요. 예, 소생 노래 한번 갈게요. 네 본인 노래 춤추는 칠봉이 네 그 노래 한곡 준비되죠? 네 그거 모였습니다. 한번 올리고 헤이!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주신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 부자되세요. 여러분 있는 나는 내라도 좋다. 좋아! 아싸! 그대가 웃는다면 나는 따라한 데라도 좋다. 감사합니다. 아, 슬퍼. 그대가 웃는다면 나는 오신 우리 일죽 시장 오신 여러분들, 아 우리 또 상인의 예, 우리 또 이렇게 또 번영의 또 그런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무광도 발전을 위해서 저희 품바들이 정말로 기라상 같은 우리 품바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면 잘 되시라고 이 소생이 이제 제가 또 회신곡도 한번 또 읊어드리고 고인 대신 백남봉 선생님이 제가 또 원미쇼도 한번 하고. 이 각설이는요 풍자와 회합을 해서 예 우리 또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도 여러분들 엔터테인먼트 예 우리 각설이는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돼. 예, 노래도 잘해야지 공연도 잘해야지 북도 잘 쳐야지 장구도 잘 쳐야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일주국 시장 오신 여러분들, 동방 서방 남방 북방 귀신 불러주소. 땅방 서방 동방 북방 귀신 불러주소. 피나이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비나이다. 박수가 나와요. 다음 제목이 나오겠어요. 제1전의 초강대왕, 제2전의 송강대왕, 제3전의 편성대왕, 제4전의 진광대왕, 제5전의 전릉대왕, 제6전의 괴산대왕, 제7전의 도시대왕, 제8전의 광성대왕, 제10전의 영란대왕, 영전 비나이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더도 말고 적게도 말고 120살까지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은요, 원래 80부터라고 그랬어. 옛날엔 60부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생은 이제 80부터. 20년만 지나면은 100세는 무난하게 산다 이거요. 네. 아침에는 갑자기 성한 몸이 밤이 되면 병이 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네. 인생은 일장 춘몽 수기로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박수가 나오지라고. 예. 제가 이제 부르지 않습니다. 공연도 한번 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또 계시니까 이번에는 제가 신나게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도 이렇게 또 한번 가고, 예. 제가 이제 공연 대신 백남 원밴스로 가고, 이거는 맛배기만 갖고 진짜로 내가 이제 회신곡 한번 갈게요. 맛배기 가면 일심으로 정년 낙세계라 복회한이로다 복회한해 없죠 장생 시중인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인자절로 세상에 태어난 줄 아는데 두 분의 공덕으로 3개월 만에 어머님의 피를 먹고 10달 14일 채워서 아기가 세상에 탄생할지 진자 신어머니는 진자리에누시고 마른 자리는 아기에게 뉘어서 겨울이면 감기 들세라 여름이면 목이 빈듯 들키세라 걱정 근심 타시고 피어놓은들 저거들이 스스로 큰 줄 아네.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줘봐. 내가 이제 이건 이제 이따가 내가 이제 이런 효신곡도 한번 받게라. 듣기 좋죠? 자, 그럼 갑시다,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 헤이!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손바닥에는 5.6도가 있고, 발바닥에는 48도가 있고, 건강 좋으세요. 살면서도 말 못한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날 시큰덜한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는데 근데 뭐 가슴을 열고 소리를 들고 소리내요 있겠지만 어서가 어서가 나도 이 소리를 듣는다. 근데 또 그런 날도 가고 슬픈 소리네요. 불안을 다니 남자란 이유로 온다는 거지.
아니 아이고 못 가는 거야 심하고 떠나야겠지 여기까지 아 우리 전부였다는 더 이상은 곳이 되겠지 좋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소리 내려 울지 못하고 어머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박진희사 이래로 떠납니다 못해 다시 신나게 다 같이 열심히 아미세야 아미세야
한 번만 더 갑시다. 남자의 눈물 한 번만 더 갑시다. 네. 야, 남자의 후르나의 통화 좋다. 후르나의 통화! 자, 웃을 거네요, 친구들도. 맛있게. 성공한다. 백신도 한 잔 하시고. 박수도 한번 치고. Yeah.
왜냐면 이렇게 나와서 춤추시는 분도 힘들어. 네. 네, 조금 왜냐면 섬신이 가수님 참 그래 다리 아픈데 힘들어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칠봉이. 네. 네.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이 대목에서 어제도 오시고 그제도 오시고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저 혹시 오은경 가수님 갔나? 네? 오은경 가수님 갔어요? 네? 아 잠깐 뭘 물어봤어? 아 잠깐 뭘 물어봤어? 아 네 우리 아, 아까 부천에서 오셨나요? 대천. 아 충남 대천. 아, 제천. 아 옆쪽 옆에. 아 옆에 제천. 네 그리고 제천에서 오신 에, 우리 가수님을 한번 또 오시고. 네, 왜냐면 우리 각세리 공연장을 오시면 이렇게 또 우리 가수님을 오면 노래당곡 시켜주면 아 저런 가수님도 계시네 하고 여러분들이 또 테레비를 통해서 보면 아 우리 고장에 왔던 가수네 하고 또 기억이 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수님 네, 한번 모시기 전에 제가 네, 원래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모시려고 하면 원래 TV도 연속곡을 보면 광고방송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잠깐 우리 가수님 네 음향실 가서 준비 좀 하시고 노래 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광고방송 한번 할게요. 네 솔직히 안무거나 하나 줘봐.